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들으셨을 소식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새벽에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 모두 다 예상치를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은 나오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간외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국내 반도체도 당연히 타격을 받았고요.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휘스키 홀딩스처럼 어제 오후장에 급등했던 종목들 정말 낙폭을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에 따라서 하락세 2671선 지나가고요. 지금은 다만 장중 대비해서는 낙폭 조금 줄여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저점 더 낮춰가는 상황이고요. 7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봤을 때 외국인 역시나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2,500억 원대 매도로 아침보다 더 매도세가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함께 매도세 동참하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도입니다. 720억 원, 기관도 함께 570억 원대. 계속해서 메이저 수급이 좀 없습니다. 시장 거래대금도 떨어지고 외국인도 외면하고 그런 가운데 또 오르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잠시 뒤에 보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시 반에 매수 쪽으로 포지션 바꿨다가 지금은 다시 매수세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는 종목은요. 현대차 EUB 1등입니다. 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호평 속에서 마감을 했고요. 증권가에서 현대차를 매수해라 라는 리포트를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현대차 우선주를 중심으로 조금 더 배당을 확대할 거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2차전지 종목들 최근의 강세 흐름이죠. 특히 셀 3사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연기금부터 외인 기관의 수급이 셀 3사 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지금 주가도 굉장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까지 함께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2차전지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사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삼성 SDI도 좀 기관 수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가장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섹터 기관이 열심히 담고 있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외인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잡히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 나옵니다. 유한양행도 어제 장중에 신고가 흐름 오늘 다시 한번 추가 강세 나오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또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2의 랭라자 이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다 2차전지고요. 뭐 금양은 유상증자 이야기까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매 들어옵니다. 에코프로비엠 반가운 종목, 전고체 대장주인 엔캠까지 전액 대장주인 엔캠까지 전방적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 상승률 가장 높게 기록하고 있는 건 한빛레이저네요. 이 종목은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으로 그 배터리 실명제 관련 종목이죠. 그 배터리에 이름을 각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필에너지도 최근에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 SDI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부터 강세 흐름 추가적으로 이어갑니다. 전고체 소재 안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한농화성, 레몬 같은 종목도 오늘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반등하는 흐름 나오고요. 셀 3사, LG엔솔, 삼성 SDI, 외인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힘차게 고점을 높여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반도체는 제외하고 바이오나 2차전지 쪽으로 9월장을 준비해야 될까요?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탑10 출발합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기다리던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 필요해 보이고요.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보면 발표치가 컨센서스 전부 다 상회했습니다. 매출액도 300억 넘었고, 300억 달러 넘었고, 주당 순이익이 0.68로 컨센서스보다 올랐어요. 마진도 그렇고, 3분기 가이던스까지 발표치가 높았는데,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어서예요? 아니면 앞으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요가 좀 부진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예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뭐 컨센이 287억 달러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항상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 40억 달러씩 꾸준히 좀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분기가 260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이제 IB 리포트를 보면은 그 최하단에 이제 그 컨센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아마 오늘 CFO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 좀 질문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 호프 수요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면 블랙이 나오면은 그에서 기존 매출에서 애드업 되는 거냐 아니면 블랙의 가속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하프 수위는 줄어드냐는 질문에 CFO가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거기에서 그럼 매출에 대한 그러면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빠질 수도 있다는 좀 시각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엘에 대한 시기 지연도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액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약간 뉘앙스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도 좀 시장이 반영되면서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가 더 결국에는 좀 빠진 흐름이 네.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엔비디아 실적 플레이에 타격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HBM 12단으로 가면 가격이 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좀 비싼 가격에 커버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물론 아니에요. 12단이 만약 SK하이닉스 4분기에 들어가면 사실 아직 실적에 대한 이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12단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결국에는 블랙의 가속기를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8월 초에 지금 미래셋이랑 최근에 BNK도 마찬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SK하이닉스 3, 4분기 이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하향을 했다는 거는 물론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수요가 계속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은 물론 젠슨 황 대표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진부하죠. 결국에는 숫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3, 4분기 그이 전망치 하향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모바일 쪽 디램에 대한 재고 부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게 조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SK 하이닉스가 뭐 6만 원에서 24만 원갈때그 증가율 자체가 조금은 이제 꺾이는 흐름이라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작년에 4분기 때 SK 하이닉스가 대략 한 1000억 정도에 대한 흑자 전환됐죠. 그리고 1분기 대략 2, 3조. 그런데 이번 2분기 때 6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과연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가율이 12조일까요? 그건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증가율에 대한 각도가 서서히 꺾이게 되면서 오늘 심지어 엔비디아에서 그 블랙의 가속기 지연까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당분간 반도체에 대한 그 기대감이 워낙 이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이제 구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다. 지금 AI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 역시 발표치를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이던스는 어때요? 이게 사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국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종목들의 좀 영향이 있는 쪽이라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가이던스를 오히려 이제 낮췄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뭐 우주선으로 올해 상반기 때도 워낙 시장에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줬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AI 우려 이슈가 나왔었고, 물론 오늘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는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은 살짝 해소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메타나 뭐 애플이나 이런 아마존이나
각각에 대한 이게 가이던스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르죠. 상반기 때는 실제적으로 뭐 폭발적이다 이런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하반기 때부터는 약간 애매모호한 멘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조금 엇갈리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말은 즉슨 어느 정도 상반기와 톤 자체가 다운이 됐다는 거에 조금 해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주실 때 그 낸드 모바일 쪽은 공급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꺾일 거다 하반기에는 그런 분석이 실제로 있었고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또 AI 서버용 이제 고용량 디램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라서 그 부분은 매출 커버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있고 특히 PC 수요도 지금 어느 정도 충 커버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한 건 이제 모바일 쪽은 좀 안 좋아지고 서버는 내년 초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 피크아웃에 대한 흐름은 지금 PC는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 하나 때문에 그게 1500만 장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인 RTX 4050 시리즈 이상을 써야 이제 그 정도 최적화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콘솔의 80%가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중국 PC 수요가 살아난다. 아마 오늘 델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PC 수요가 올라왔는지 이에 대한 여부도 아까 엔비디아 물론 비중이 엔비디아 매출의 40%밖에 안 되는 거긴 하지만은 게임 쪽에 데이터가 올라오고 PC 수요가 살아나고 그럼 서버도 서버랑 모바일이 살짝 이제 꺾일 수 있는 위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또 좀 숫자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계속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의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 달에 혹시나 삼성전자가 그게 HBM3 이쪽으로 만약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분위기는 달라지죠. 이거는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젠슨 황 CEO도 그렇게 말을 했고 블랙웰 이제 출하할 거다. 근데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끝자락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 사이클 초입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슈퍼사이클이 굉장히 기간이 짧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AI 수요가 바짝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 사이클 자체가 처음 겪은 이제 사례고 결국에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젠슨 대표처럼 말처럼 4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출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보통 지금 8월이니까 9월, 대략 11월, 12월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연에 대한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시 그 2, 3개월간은 충분히 소강 상태는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3분기 실적을 대략 9월 달에 점쳐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추석 때, 9월 달이 아니고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가 SK하이닉스라고 하는데 그럼 SK하이닉스가 실제 잘 나온 건 알겠지만은 그 분기별 성장률이 생각보다 우리가 역사상 최대치는 있지만은 별로 안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약간 그 우려 섞인 말도 다시 한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강 상태에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럼 과장님은 반도체 그냥 관망하시겠어요? 지금 파시겠어요? 일단은 관망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면은 매도는 조금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이 끝났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 3개월 정도는 오늘 소강 상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 굳이 여기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고 오늘도 안 그래도 수익 나신 분들이 매도해야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당분간 질 수는 있지만은 곧 뭐 어차피 수익이 확대되는 구간은 어차피 연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조금 관망하자라는 말씀 주셨고 신규 매수도 아니다. 신규 매수는 좀 천천히 지금 천천히 하자. 네, 지금 굳이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할 필요 있을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계속 꾸준히 주도 섹터로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다른 쪽으로 대안을 한번 살펴보는 네. 것도 나쁘진 않다. 다른 섹터에서 네. 기회를 찾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선방되는 이유는 HBM보다는 이제 비중이 적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고용량 D램 쪽으로 매출 계속 늘릴 거고 D램 단가도 높아지고 있어서 네, 맞아요. 괜찮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뭐 D램 가격도 우리 예상치가 항상 12에서 15% 정도 3분기를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나온 것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게 재고가 쌓이는 거냐 아니면 가격 상승을 올릴 만한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이게 이번 분기 다음 분기라기보다는 그 내년에 수주 잔고가 계속 이제 추후까지 쌓이냐 여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HB 가격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조금은 낮출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까 이제 9월 장에는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볼까가 제일 궁금한데요. 어떤 거 있을까요? 고용 지표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 추세가 꺾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거의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화장품이 지금 빠지는 이유가 그게 실적이 다 증가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 번 더 연말 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로 인해서 수출액은 늘어나긴 하겠지만은, 결국 화장품과 반도체 느낌이 살짝 그런 뉘앙스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반도체 수출액이 이달 7월달 잘 나왔고 9월달 또 8월달까지 반응을 봤을 때 분위기 살짝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왜 8월달에 주가가 안 좋았는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반도체에서 빠져서 바이오 2차 전지로 가는 게 눈에 확인이 되죠. 유한양행, LG엔솔, 포스코홀딩스, AVL바이오타 빨간불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셀 3사 쪽으로 지금 계속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그냥 낙폭 과대에 의한 단기 저가 매수다라고 보는 시선이 지난주까지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흐름을 좀 추가적으로 본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추세 상승 쪽으로요. 일단 LG엔솔이 거의 한 10일 이상 순매수로 좀 들어온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숫자가 잘 나와서 아니면 바닥을 찍어서라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흔히 말하는 빈집털이라고 하죠. 결국엔 수급이 최근에 반도체의 물량들이 워낙 이제 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 바이오를 또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LG엔솔도 1분기, 2분기 콩쿨에서도 항상 지금 뭐 하반기에 괜찮아질 수는 있다. 물론 이제 저점 시그널이다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뭐 최근에 워낙 전기차에 대한 뭐 그 화재 이슈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도 있지만은, 일단 LG엔솔은 적어도 북미 쪽에 캐파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북미 시장 정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LG엔솔은 일단은 고점은 뚫었습니다. 고점이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을 갖느냐 여부는 이제 계속 데이터를 찾아봐야겠죠. 이게 결국엔 다음 주 되면은 8월달 전기차 판매 데이터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지겠는데, 물론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많이 팔렸 다고 해서 이 회사들의 마진이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가격 정책과 거기에 대한 마진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이 그나마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은 4분기부터 이야기 좀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3분기인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선반영되는 거 아닐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LG엔솔은 단기적인 반등이 뭐 세게 나왔고, 뭐 어차피 최저점이 31만 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번스타인인가 거기서 이제 주가 상승 여력 50% 이상 할 수 있다 리포트가 나왔죠. 물론 우리나라 국내 아직 2차 전지 애널리스트들은 조금은 숫자를 체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반기를 바닥을 보고 있고 있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보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뭐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부분 우리나라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업체들도 북미 쪽은 계속 데이터를 좀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에 대한 마진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에는 숫자다. 9월 1일, 9월 2일인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고 좀 확인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ABL바이오 다 이건 랭라자 승인이고요. ABL바이오는 제2의 랭라자라고 불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유한양행은 어제 급등,
그 급등을 보아하니 와 이게 또 알테오젠처럼 그죠. 막 100% 200%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뭐 증권가가 제시한 목표가는 이미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라 이게 고점일까 아니면 이 상승의 시작일까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측면으로 보세요? 일단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보다는 좀 상방을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이번 유황양이 오히려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기술 이전하게 되면 늘 항상 세런으로 나왔었는데 알테오젠 2월 달에 독주 계약 이후에 세런 나왔지만 바로 당일에 바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30만이 넘었습니다. 유황양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게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그만큼 기술력도 올라왔고 전 세계적으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AB바이오도 오늘 뉴스 나왔죠. 하지만 6월 달에 IR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년에 현금 4천억을 확보를 합니다. 4천억 확보를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돈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향후에 R&D나 이런 파이프라인을 더 본격 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그 기업 가치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유황양행 우리가 이번 로열티로 800억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일스톤으로 이제 네. 내년부터 이제 랭나자가 팔리게 되었을 때 그 로열티를 향후에 25년, 26년, 27년의 밸류를 미리 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13만원, 14만원 하는 거고 네. 당연히 애널리스트도 나는 내년 정도만 밸류를 반영했는데 이거를 내후년까지도 봐야 되나? 그러면 이제 이번에 유황여행이 9월 달에 에스모에서 또 한번 이게 아미반탑 SC랑 레이저 트립 관련 데이터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타그리스보다 우리가 꽤 좋아. 우리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또 이게 알테오제 머크 그거 키트라처럼 또 한번 밸류를 바뀌소 했기 때문에 유황양의 지금 단기는 좀 고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빠지고 났을 때 추후의 밸류에 따라서 알테오젠처럼 이게 밸류에이션이 네. 뒤바뀔 수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밸류의 고점에 다 와 있는데 이게 리레이팅 될 가능성까지 네. 봐야 된다. 이제 암학회랑 종양학회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10월, 11월에 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BL 바이오는 제2의 랭라자라고 불리고요. 뭐 ABL 바이오와 함께 유한양행하고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게 GI 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도 있잖아요. 네. 이제 유한양행 알테오젠 수급 이쪽으로 또 쏠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너무 잘 갔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넥스트 유한양행 하면 이제 ABL 바이오도 있고 HK 이노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ABL 바이오 예, 이상훈 대표님이 7월 달에 6월 7월 때 그때 IR 때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내년까지 기술 이제 두 건을 할 거다. 그게 ABL503이랑 ABL103, ABL111 이 세 개 중에 두 개라고 얘기를 해 왔고 그리고 이제 산업비 임상했던 거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임상 일상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서 또 이제 유황양인 거 했던 총 3개의 임상 일상이 마무리되면 총 600억이 들어옵니다. 600억이 들어오고 1,400억 내년에 차세대 ADC 이중항체 임상 그 일상 또 등록을 할 거고요. 그럼 전 임상.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하반기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 기술 이제 한 곳을 한다. 그러면 유럽 종양학회에서 힌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좀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알테오젠 유황양행 우리나라 K바이오에 대한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 예전에 우리가 1조짜리, 2조짜리 기술 이전을 했는데 우리는 왜 다른 해외 글로벌 빅파마처럼 5조짜리 계약을 안 나올까? 물론 알테오젠은 4조, 6조짜리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회사 이래도 또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K바이오에 대한 하면은 좀 센 기술 이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다음 타자가 ABL 바이오 아니면은 리가켐 바이오가 기술 이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와 리가켐 바이오 이제 예전에 그 바이오텍이 아니네요. 다들 이제 좀 새롭게 돈도 많아지고 이제 기술 이전도 본격적으로 하면서 글로벌 빅파마 계열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들고 그 여전히 알테오젠이 탑픽이세요? 알테오젠은 이제 다음 달이죠. 제 한 달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이제 네. 오늘 내일 끝나면 이제 결국 9월을 시작하기 때문에 9월 23일 이제 키트로다 SC 임상 그 이전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ADC SC 결국에는 기한이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이 성향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IM 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